All were characterized by the sternness and severity. 근데 모두 한결같이 어떤 특징을 지녔냐면 엄격해요. Severity. 마찬가지로 이제 이것도 뭐 엄정한, 군엄하고 엄정한이란 말이죠. Which we all portrayed so invariably. 그런 옛 초상화들이 그렇게나 한결같이 띄고 있는 엄격하고 엄정한 특징을 지니고 있었다. 마치 뭐처럼 as if they were the cast, 혼령인 듯. Rather than the pictures, 그림이기보다는 누구의 of departed worthies, 떠나간 돌아가신이죠. 고인이 된 존귀한 분들의 혼령인 듯. 그래서 뭐 하고 있냐면 we're gazing, 응시하고 있어요. With harsh and intolerant criticism. 엄격하고 가혹하고 못 참겠다는 비평을 띠고 뭘 바라봐요? With부터 여기까지 묶으면 gaze at 이렇게 되죠? At the pursuit and enjoyment of living men. 살아있는 자들의 추구와 여흥을 비판하듯이 바라보는 근엄하게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네들 이런 꼴로 살라고 여기까지 왔냐? 이렇게 사치하며 살거나 맥주나 마시고 말이야. 그런 건지 뭐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못마땅한 듯한 표정을 띠듯 근엄한 모습들의 초상화들이 벽에 주르르 걸려 있다는 거고요. At about the center of the oaken panels. 오크나무의 파넬로 된, 근데 이 파넬은 뭐냐면 that lined the hall. 홀의 옆을 이제 대요. 그 안에 보면은 그냥 돌이나 흙이나 이런 것만 있지는 않았겠죠. 밑에다가 이제 쭉 둘레로 나무로 판을 댈 겁니다. 중앙쯤에는 뭐가 있냐면은 was suspended. 이것도 도치가 됐죠. 걸려 있어요. A suit of mail. 메일은 갑옷이기는 한데요. 쇠사슬 갑옷입니다.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쇠사슬을 엮어서 만든 것 같은 갑옷이 있죠. 그한 벌이 있어요. A suit가 있어요. Not like the pictures, an ancestral relic. 그림 초상화들과 마찬가지로 조상으로부터 받은 그 ancestral relic이 아니라 part of the most modern date. 가장 최근의 것입니다.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가장 최근의 날짜에 만들어진 그런 쇠사슬 갑옷 한 벌이 걸려 있습니다. 왜 그랬냐면은 for it had been manufactured by a skillful armorer in London. 좀 괜찮은 거는 다 해외에서 만들어 가지고서는 제작 주문한 거죠. 런던의 재주 좋은 무기 제작자에 의해서 제조가 되었죠. The same year, 그 같은 해에 in which Governor Bellingham came over to New England. 벨링엄 총독이 뉴잉글랜드에 건너오던 바로 그 해에 런던에서 잘 만든다는 제작자 주문해가지고 이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ancestral relic. 선조들이 입고 있는 그 초상화에서 보이는 바와 같은 그런 갑옷처럼 물려받은 갑옷이 아니죠. 그래서 이게 most modern date라고 이제 한 거고요. There was a steel headpiece. 그 다음에 이한 벌의 이제 쇠사슬 갑옷의 구성이 뭔지를 좀 얘기합니다. 머리에 써야 되는 게 있죠. 헤드피스가 있습니다. 강철로 되었고요. 기레스. 기레스는 가슴에 두르는 가슴 부위 갑옷입니다. 흉갑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골짓은 목 가리개고요. 그 다음에 그리브스는 정강이 바지입니다. 다 여기서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또 with a pair of gauntlets. gauntlets은 장갑 인데요. 이게 갑옷용 장갑입니다. 갑옷용 장갑 한 켤레가 있고 또 a sword hanging beneath. 아래에는 칼이 매달려 있습니다. 예, 진열되어 있는 갑옷 풍경입니다. All and especially the helmet and breastplate. 이 모든 것들이 특히나 헬멧하고 가슴 부분의 갑옷은 so highly burnished as to glow with white radiance. 너무나 잘 닦아서 하얀 광채를 내면서 빛납니다. 그리고 scatter an illumination everywhere. 그리고 번쩍임을 뿌립니다. 모든 곳에 빛을 뿌립니다. 모든 곳에 About upon the floor, 마룻바닥에까지 여기저기 훤한 거죠. 주변이 It's bright panoply. 여러 개가 모여 있는 모음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일체, 일색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머리 갑옷이건 그 머리 위에서 발끝까지 다 갑옷을 두른다고 할때 전체가 다 번쩍번쩍번쩍해요. 이것은 was not meant for mere idle show. 그저 할일 없이
굳이 보여주려는 목적을 의도한 게 아니라 but had been worn by the governor. 이 총독이 직접 입었던 거예요. On many a solemn muster in training field. 엄숙한 소환되어 전쟁을 벌이던 훈련하던 실제 연병장에서 muster는 소환하다는 말이죠. 소환해가지고 training, 훈련시키는 그런 장입니다. 그러니까 검열장, 연병장 이런 게 될 텐데 거기에서 그러니까 실제 사태들이 있어서 입었다는 말이고요. And had glittered moreover. 그리고 더욱이 빛났다. At the head of a regiment in the Pequot War. Pequot 전투의 군대의 선두 선봉에서 빛난 바 있었다. Pequot War는 1634년에서 1638년 동안 있었던 전쟁이고요. 이제 앞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참조하시고요. 인디언과의 전투고요.